656회 가요 베스트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섬은 났던 진흙구름이 막내 아들 찾아가던 날 알탄비가 빠졌다며 덕치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이 그래도 내가 알았지요 고사를 손으로 따라하는 악벌 환자 아버지 생각하네 황소처럼 입반하셔도 산림산림 마냥이 우리 엄마 고생시키네 가슴에 대못을 박는데 못난 아들에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들놈이 어느새처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일부를 깨도 내가 알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하는 악물 환자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입만하셔도 살림살림 마냥이 우리 엄마 고생시키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가요 베스트가 강원도 평창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조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요 베스트 우리 강진 씨의 막걸리 한 잔으로 네. 문을 활짝 열었는데 네. 아, 정말 이 강원도 평창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움을 막걸리 한 잔 딱 먹고 취하고 싶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10월이면 평창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그렇죠. 바로 노산문화제와 평창 군민의 날 행사인데요. 노산문화제가 어떤 문화제인지 아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노산문화제가 뭐냐면요. 네. 임진왜란 때 네. 평창읍에 노산성이 있었어요. 네. 그 노산성에서 백의 의병들이 항전한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노산문화제를 함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노산문화제가 지금은 평창 군민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축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영구 씨 이름은 영구인데 왜 이렇게 똑똑해요? 영구 없다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이 노산문화제와 평창 국민의 날이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오늘 가요베스트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자 즐거운 무대를 만들어줄 분은 이분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막걸리 한 잔의 주인공 우리 강진 씨가 여러분 나와서 더 신나는 무대 만들어 드립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할 말은
물감을 희미한 시간 속으로 멀어져간 그 사람 또다시 만날 줄이야 중심 가요 베스트 사이다 가창력 아름다운 가수 박준 씨의 무대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강원도 평창에서 가요 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평창에는 정민 씨, 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 예. 먼저 강원도 무형문화재 15호에 등록되어 있고요. 네. 세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또 등록되어 있는데요. 아... 우리의 가락입니다. 이 평창 둔전평 농악이 있습니다. 둔전평 농악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것은 네. 평창 군민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오, 일인데 그럼요.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마을마다 유명한 농악대가 다들 있어요. 오. 그래서 평창을 농악의 고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평창 농악 축제가 열렸는데 전국의 내노란 이 농악대들이 다 모여서 네. 우리나라의 이 가락에 정말 흥과 멋을 마음껏 뿜뿜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곳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사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기 쉽다는데 그쵸? 평창 군민 여러분들은 가요베스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와. 흥과 멋을 하시는 정말 최고로 멋지신 평창 군민입니다. 맞습니다. 네. 또 평창을 사랑하시는 다음 가수분이 또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네. 소명 씨와 김정호 씨의 무대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신 조정민 씨가 부릅니다. 레디 큐. 만드는 거야.
가요 베스트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네. 바로 강원도 평창강 둔치 특설 무대인데 네. 정민 씨 그냥 공기가 너무 달고 맛있지 않으세요? 그냥 숨 마시는데 제 피부가 막 열리면서 나쁜 게 막 빠져나가는 기분? 그래. 네. 피부가 아까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하얘지지 않았어요, 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냐면요. 네. 바로 평창은 네. 영서 지방이기도 하지만 영동 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강원도의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평창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박수 나오는 거 보세요. 그래서 또 평창의 별미가 또 있어요. 네. 이 바다와 육지의 식재료를 콜라보해서 만든 음식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어요? 동해에서 공수한 명태를 이 대관령 칼바람을 맞게 해가지고 꾸덕꾸덕하게 말려가지고 이 대관령 황태가 또 탄생을 합니다. 대관령 황태 또? 네. 그리고 또 동해의 오징어를 또 평창의 돼지랑 합쳐가지고 오삼불고기가 또 탄생했잖아요. 오삼불고기? 네. 이게 평창에서? 이 평창이 시작이에요. 아니 오삼불고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몰랐어요. 아, 몰랐구나. 아, 정말 이렇게 평창은 네. 뭔가 네. 우리에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평창에 이분의 팬클럽들이 너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팔도 사투리 메들리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노래 잘하는 국보급 가수 문희옥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녀 있을까 봐 차마 그 이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까봐 차마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평행선 평행선 걷고 있네.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다 같이요.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기공장 차연이 부릅니다. 사랑의 스파이.
감사합니다. 아서라 마서라에 이어서 다른 사람의 새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양용모 씨의 무대입니다. 성인가요 중심 가요 베스트 네. 평창 군민의 날과 노산문화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강원도 평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아, 벌써 마지막 무대를 소개할 차례가 왔는데요. 아,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아, 저도 너무 즐거웠는데 아쉬워요. 정말 아쉬운 게 우리가 평창에 대해서 네. 우리가 노산문화제 그리고 정말 둔전편농악 네.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그리고 오산불국이 시작했다는 거 네. 그 영서지방이면 영동지방으로 가는 보물 중에 보물이다 이것밖에 소개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소개할 게 넘치고 넘치는데 아 우리 이번 주를 끝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와서 네. 평창 소개를 잘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평창에 놀러 올 수 있도록 맞아요. 우리가 홍보를 잘해주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올게요. 자 이제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가수인데 네. 이분은 얼마 전 놀며 뭐하니에 나가서 네. 안동역에서를 유재석을 가르친 거야. 근데 유재석이가 무대에서 노래를 너무 잘 부르면서 이분이 검색어 순위를 싹 휩쓸었어. 완전 휩쓸었잖아요. 완전 떠버렸어. 네. 야 대단해요. 네. 맞아요. 네. 정말 편창 군민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사랑하는 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성 씨를 소개합니다. 네. 네. 자 진성 씨의 무대를 청하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 이 사람아의 저는 조용구였고요. 레디큐의 조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이 보리고 흘러간 청춘.
보니 큰